라이프 좀 주세요, 위에. 라이프. 제가 불 좀 켜주실래요? 그냥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Alright. 어쩔 수가 없어요. 아, 그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 같이 한번 이렇게 손을 손도 좀 please 이렇게 손을 좀 눌러주시죠. 예. 자, 이 정도면 되겠죠?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공식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는데요. 자, 모두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손 좀 한번 손 주시죠. 네, 오른쪽도 좀 봐주시고요.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죠. 자, 다음에는 인도네시아에서 왔습니다. 아그네스 모니카. 예. 자, 그 아그네스 모니카 나오긴 했지만 좀 더 후회하고요. 다음에 나오실 분은 She was 15 years old. She is very active in various entertainment activities. 자, 이번에는 중국 가수 한번 만나보죠. 중국의 실력파 가수 후이빈 씨 나오십니다. 이 행사에 참석한 가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coming. 다시 한번 큰 박수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Please give me a hand. Thank you for taking your precious time to be here. And I'd like to thank reporters from all across Asia. Asia Song Festival marks its 5th anniversary this year. It has grown into the biggest festival in Asia. At today's conference, Dongban Xingyi and SS501 are not be able to attend. Please understand. And Asia Song Festival is being held under the banner of Asia is One. Despite different nationalities, it gives a solid foundation for Asian artists to be a genuine Asia star. 안녕하세요, 수유씨입니다. 네, 네. 다시 한 번만 해주시죠. 잘 마치가 가는데. 네. 아시아 대표하는 많은 가수분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소녀시대가 한국의 유일한 여성 그룹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너무나 영광이고 기쁘고요. 최선을 다해서 좋은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들을 받고 국민 나건대한 고비라는 선교 한국인과 대전하기 드디어 중국 것을 나와서 것을 기회를 Tôi được, vì tình yêu của mình dành cho đất nước Hàn Quốc, đây là tôi người Hàn Quốc.
자, 이번에는 우리 제가 두 번째로 한국에서 공연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한국에서 공연했었을 때는 Our bass player, Jeff Serio. This is Mike, our guitar player. Hello, we're very honored to be here and we're excited to perform for all of you tomorrow. And of course, we're also excited to watch these other artists perform. This is very fun. There's a lot of diversity in the performance, and there are the best singers. 歌手们，所以我想明天要大开眼界，然后希望有机会可以跟每个团队都可以有合作的机会，当然跟韩国的歌手们也希望有可以有更多的交流。 만약에 이번에 아시안 송 페스티벌에 참가한 멤버들 중에서 가장 친숙한 멤버들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그 중국인이신 후엔빈과 페르나이가 되겠지요. 그리고 더 재미있는 것은 이번에 아시안 송 페스티벌에 많은 국가의 다양한 문화의 가수분들이 참가하셔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우수한 가수들이 참가하셨기 때문에 그분들과 만나게 된 것이라는 기쁨입니다. 지금 똑같은 게 가을이었는데 당시 내가 떡볶이라는 음식을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나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떡볶이 意味わかんないと思って、あ、意気込みは自分の持ってるものすべてです。あとやっぱ音楽ってやっぱ楽しいじゃないですか。私は楽しもうかなと、リンさんと一緒にすると、一曲ほど私の新曲が、あの、あんなものが出るんで、頑張ろう。 네, 한국을 楽しみ 시켜놓아. 아시모. 한국 공유교 이제. 멋있네요. 예, 내일 공연에 임하는 제 자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일 다. 저희가 실은 아까 소개를 할 때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저희 소개시대가 영어, 일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까지 자기들로 소개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일단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런 자리에서 저희가 국어로도 여러분께 인사하게 드릴 수 있고 또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저희가 추천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 저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시고 또 아시아에서도 저희를 이만큼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굉장히 감사하고 또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굉장히 많은 그룹들을 좋아해요. 이번 주는 뭐 소속사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을 좀 좋지만 네, 기회가 주어진다면 일본 또 중국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나라에 제가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일단 한국에서 저희가 곧 2집 앨범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새 앨범이 준비 중이기 때문에 한 다음 달 정도에 2집 앨범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아시안 송 페스티벌의 2집 앨범 중에 한 곡은 어떻게 부르는지 계속 궁금합니다. 아직 비밀입니다. 아, 기대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이제 한 두 개만 더 받고 질문을 그만 마치겠습니다. 자, 이쪽에 시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는 비엔이만큼 열심히 운동을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공항에 도착하니까 이미 많은 팬들이 저희를 연절하게 환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만큼 팬들 여러분들의 소원에 보답하고자 내일 공연에서 열심히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韓国で楽しみにしていることはですね、食事を本当にすごく楽しみにしているんですが、先日、5日ほど前ぐらいに、友人と話してまして、韓国に行くので、絶対辛いものを、なんかこういっぱい食べてこよう。食べてきたいなっていうふうに喋ってたんですけど、その日の夜に、
コーナーに2つできました。逆に辛いもの以外とかをなんかこうスタッフさんとかに勧めてもらっていろいろ美味しいもの食べ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あとはすごく普段から韓国という国がすごくアーティストの方など尊敬してますんで、なんかそういう国でこうやってライブだったりできるというのは本当に光栄なことなので、明日はすごいいい歌を聴かせてくれると思います。そしていいパフォーマンス頑張ります。예제가한국에오면서역시저도한가지한국음식에대해서많이기대를하고왔습니다. 사실 오래전에 일본에서 제 친구랑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